풀고 나서 계속 핥아줬나요? 대부위도? 풀고 나서 신나게 핥았어요. 신나게 핥았죠. 그래서 이런 반응일 경우에는 좀 알러지 반응일 경우가 많아요. 아, 그래서 네네네네. 만약에 피부 세균성 피부염이라고 하면 네. 뭔가 이런 상처라든지 네. 표피층이 이제 파괴되는 경우가 많은데 요 제가 약을 일주일치 처방해 드릴 거예요. 네네네. 일주일치 먹어보고 네. 그 다음에 끊어볼 거예요. 아, 네네네. 그 다음에 소양감, 간지러운지 안 간지러운지 볼 거예요. 만약에 간지럽다 라고 하면 4주에서 8주간 이 사료를 먹을 거예요. 사료만? 사료만. 약을 안 먹고. 그래서 4에서 8주간 동안 먹었는데 아이가 이런 간지러움이 없어졌다. 네. 그러면 사실 음식 알러지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. 그럼 앞으로 아이는 이 사료만 먹고 사는 거예요. 그러면서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거를 하나하나씩 추가해 나갈 거예요. 디톡스한다 생각하시면 돼요. 우선은 이걸로 네. 몸을 깨끗하게 해놓고 네. 하나씩 추가할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닭고기를 추가할 거예요. 네. 뭐 추루를 추가할 거예요. 근데 추루 먹고 갑자기 막 간지러워한다. 그럼 추루에 대한 아이는 알러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딱 끊는 거예요. 그러면서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걸 찾아가는 거예요. 그런데 4에서 8주 동안 이거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수분의 사료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간지러운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그때 가서 이 아포케를 한다는 거예요. 네네네. 이거는 아오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피부 질환이 있는 아이들의 프로토콜이에요. 일주일 있다가 저랑 통화하고 난 다음에도 제가 그 말씀드렸죠. 끊고 나서 소양감이 있는지 봐야 된다. 그래서 소양감이 있으면 다시 또 저한테 전화를 주셔야 돼요. 그리고 나서 소양감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갈 겁니다. 아우야, 아우야, 안녕하십니까? 이따가 또 할게. 더 많아졌다. 큰일 났다. 아우야, 너 조각상 같아.